KBS 조이. 도스 트레스 고. 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괴 프로젝트 연애 참견 시작합니다. 아, 오늘 연참에 아주 아주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어요. 매콤한 입담으로 연참 MC를 노리고 있는. 아이고, 야, 노리고 있어. 신기루 씨입니다. 비만계의 유일한 고양이상 개그우먼 신기루입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선배님? 싫어하는 스타일. 질문을 해놓고 먹는 거는 매너가 아니지 않나? 그럼 내가 고양이상이라고 하고 다녀서 죄 받는 건가 지금? 냥냥. 매콤하다는 표현은 너무 그 소프트한 거 아닙니까? 그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캡사이신 느낌을 알고. 그렇죠, 그렇죠. 세죠. 제가 알던 언니는 약간 진짜 알싸하고 약간 속 시원하고 약간 뻥 뚫리는 입담이었는데 되게 고상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왜 그러십니까? 또 이렇게 싹을 받고 하는 일에 제가 이걸 망칠 수 없으니까 요새 좀 순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연참은 네. 조금 옛날 그 모양사수 좀 해주세요. 네. 한번 그렇게 해도 진행해도 될까요? 이거 뭐 유료 방송인가요? 유료 방송인가요? 아니. 저희 요즘 논란이 너무 없어서 논란 좀 만들어주세요. 아, 알겠어요. 아, 근데 진짜 연참에 나오고 싶어 하셨다면서요? 연참에 나오고 싶어 하셨다면서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예전으로 치면 이제 마녀사냥, 연애의 참견. 그렇게 하고 싶다고 회사 측에도 얘기해도 한 군데도 섭외가 안 들어와서 이것도 방송 작가님들이 많이 보시거든. 혹시 연애, 고민상담 이런 거 하시는 작가님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연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14회 연애했거든요. 네. 뭐 아, 14회? 네,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네. 다른 남자랑. 여기 나오고 싶었던 게 굉장히 제가 요새 연애 상담, 고민 상담 이런 거를 제 채널에서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MC분들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 숙 선배도 그렇고 연애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연애를 좀 해본 사람이 조언을 하고 싶어서 근데 이거 연애를 좀 해본 사람이 조언을 하고 싶어서 근데 이거 14회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남녀 사이인 줄만 아는 건데 그 사람들을 뭐 저희, 여러분 쫄지 마세요. 네. 14회 쫄지 마세요. 저희 지금 140, 10년 차예요. 그리고 그래. 저희 140회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140회가 있잖아. 140회 있어. 있어. 이틀에 한 번 꼴로 이렇게 하면 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연인들의 뜨거운 싸움의 짤의 전쟁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11개월째 연애 중인 31살 고민남입니다. 친구였던 저희는 연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자가 되었는데요. 동업자? 아, 큰일이네. 그때 본 가게 있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권리금이 너무 비싸다. 아, 대출로도 안 될 것 같아. 응? 아, 너무 아깝다. 자기 거기 마음에 들어 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동업할까? 자기 준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식당 해보고 싶어졌어. 동업? 갑자기? 갑자기? 진짜 너무 갑자기다. 자기야, 그런 건 그렇게 즉흥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야. 아, 뭐 어때? 지금 내 본능이 동업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겠다. 내일 당장 계약하러 가자. 오랜 시간 꿈꿔오던 식당 창업을 준비하던 중 여친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동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성급한가 싶었지만 여친이 한식 자격증도 있고 성격도 야무졌기 때문에 도박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그러나 그건 결국 독이 되고 말았죠. 자기야, 여기로 와. 뭐야? 아, 왜 안 오나 했더니 아, 웬 모텔이야? 아, 오늘 단체 예약이 있어서 재료 손질해야 돼. 자기야, 호다닥 하고 가서 재료 준비하면 되지. 알바도 있잖아. 아, 알바 혼자 어떻게 다 해. 그러지 말고 빨리 와. 브레이크 타임이 왜 브레이크 타임이게? 와. 쉬어야 하니까 브레이크 타임인 거야. 오늘 와서 같이 쉬다 가자. 이야. 몸이 안 좋아서 오후에 출근한다던 여친은 브레이크 타임에 맞춰서 저를 모텔로 불러냈습니다. 동업도 본능에 이끌려 결정하던 여친은 본능적인 자신의 욕구는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만 하는 사람이었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기야, 지금 손님 많아? 아니, 손님 다 빠졌어. 한 시간만 있다고 마감해야겠다. 그럼 오늘 한 시간 빨리 마감하자. 응? 왜? 아니, 그래도 그 사이에 손님 올 수도 있는데.
나 지금 자기 보러 가고 있단 말이야. 5분만 기다려. 혼자 마감을 하기로 했던 날 여친이 갑자기 1시간 일찍 문을 닫자고 우기는 게 아니겠어요? 장사는 실내인데 도대체 왜 이러나 싶던 그때 자기야 빨리 간판 불 꺼. 어? 왜? 아직 1시간 남았다니까. 자기야 가게 문 함부로 닫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누가 온다 그래. 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서 그래. 아, 나? 뭔데? 짜잔! 어때? 아, 이 밤에 왜 망사 스타킹? 나 로스쿨 합격하고 나서 그때 진짜 멋있게 프로포즈 할게. 정말 축하해, 재경아. 고생 많았어. 결혼하자. 기다려줘서 고마워. 재경 오빠! 토요일에 봐. 쟤도 우리 학교 나왔더라고. 쟤 보면 좀 자극돼. 자극된대. 토요일에 학원에서 보자. 우리 결혼 좀 미루는 건 어떨까? 어? 너 혹시 나한테 마음이 식었니? 자기야, 빨리 간판 불 꺼. 어? 왜? 아직 1시간 남았다니까. 자기야, 가게 문 함부로 닫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누가 온다 그래. 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서 그래. 아, 나? 뭔데? 짜잔! 어때? 아, 이 밤에 웬 망사 스타킹? 아, 이 밤에 웬 망사 스타킹? 새로 산 속옷이 왔는데 빨리 보여주고 싶더라고. 아, 자기야, 너무 예쁘지? 아, 왜 이래? 진짜. 미쳤어? 어때? 좋지? 1시간 빨리 끝내고 싶어 죽겠지? 그러니까 빨리 불 꺼. 욕구를 무조건 해소해야 돼. 절대 안 된다는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여친은 현관에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합니다를 써붙이고 간판 불까지 꺼버렸어. 어머, 무서워. 그리고 가게에 작게 붙어있는 휴게실에서 그 뒤는 형 누나들의 상상에 맡겼어. 여친은 매우 만족한 듯 보였지만 전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 만족했다. 그래서 전 자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우리 연인이지만 동업자이기도 하잖아. 그치. 근데 요즘 자기는 가게에는 관심 없고 그냥 혼자일까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그냥 혼자일까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아, 솔직히 가게에서 이러는 것도 나 너무 싫어. 그치. 자기야, 일은 일이고 연애는 연애지. 저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리고 난 일보다 사랑이 중요한데? 야. 자기는 일이 중요하다 그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같은 상황에 현타가 온다고. 아, 그런 건 일 끝나고 하거나 쉬는 날에도 되잖아. 사랑은 타이밍이야. 사랑은 타이밍이야. 내가 원할 때 하는 게 사랑이지. 쉴 때만, 시간 날 때, 시간 맞춰서 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자기야, 난 하고 싶은 건 그때그때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지겨워. 그래도 현타 온다는 제 말에 조금은 충격을 받았는지 여친도 점점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참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여친은 그에 충실한 사람이었고요. 하루는 가게 문을 열었는데 웬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무슨 짓 한 것 같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자기 빨리 왔네? 얼른 와, 얼른. 삭힌 홍어 배송 왔어. 업장에서? 삭힌 홍어? 냄새 심한데. 아, 이 냄새 그 냄새야? 먹고 싶어서 그냥? 어떡해. 아, 자기야, 30분 있다 장사해야 되는데 이거 냄새 안 빠지는데. 식당에서 음식 냄새 나는 게 뭐가 어때서. 나 이거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딱 배송 온 거 있지? 아, 해. 아, 진짜 죽인다. 소주 한 잔 딱 할까? 저희 식당 돈가스집인데 삭힌 홍어 냄새 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생각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걸 냅다 먹던 여친. 와. 그 이후로 주방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생선까지 구워 먹었는데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지.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아. 자, 자기가 운영한 돈가스 가게에서 삭힌 홍어, 삼겹살, 생선구이를 먹은 여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때와 장소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사실 지금 배가 고파요. 저도 지금 뭐 아롱사태 수육 이런 게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 지금 그걸 먹진 않잖아요. 아, 너무 구체적이야. 그렇죠. 때와 장소. 근데 이 여자는 그냥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그 이 공간
공간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돈을 냈으니까 자기 공간, 약간 마이스페이스 뭐 이런 개념이면 저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사실 말도 안 되지만 동업을 안 했을 땐 왜 몰랐을까 하는 좀 궁금함은 드네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원래 키가 덜 났나 봐. 원래 일을 하잖아요?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맞아. 본성이 더 나와요.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가 고민남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해주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막상 하면 좋으니까 그분도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가 보지. 자, 여친처럼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욕구도 참지 못하고 본능에도 약하지만 하고 싶을 때 해줄 수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겠지. 아, 그래서 다 성사를 시켰을 때 그 이상한 또 만족감? 희열. 약간 네다섯 살짜리 어린아이 보는 느낌인데 맞아. 어린아이들이 뭔가 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말하면 어떻게 항상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뭔가 안 돼라고 얘기하면 화를 낸다. 그 정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유만 있죠. 책임이 없죠. 책임지지 않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애들이 뭐 책임집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런 분들의 특징이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세져요. 미션 클리어하듯이. 왜냐면 이런 분들은 내 경험치가 어디까지 될까를 실험하듯이 점점 더 단계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못 참을 수 있죠. 그리고 너무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한때는 막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한테도 뭐 할 수 있니? 가능하니? 뭐 이렇게 질문은 하긴 했죠. 가능하니? 근데 거기서 뭐 가능하지 않다 하면은 뭐 가능하지 않구나 해서 넘어갔지 그거를 어떻게든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게 하고 싶으니까 막 그래서 막 스타킹을 터뜨려서 막 가고 이런 적은 없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을 제일 못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여친 아니에요? 그치. 자기 혼자만 타이밍. 지 혼자만의 타이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종의 자극추구형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매사에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특별한 행동, 특수한 행동을 해야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고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막 혈액이 돌고 이런 느낌이면 고민남이 지금 안 돼요.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 하는 게 반항심처럼 느껴져서 그게 더 작정이구나. 작정으로 느끼면 충분히 저럴 수 있다. 사실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어도 사실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선택인가 싶지만 그래야만 했던 어떤 자신만의 자극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하루는 제가 오후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야, 돈통 맞았어? 돈통이야? 뭘 사고 싶었나 보다. 돈은 왜 저건 왜? 혹시 몰라서 항상 돈통에 2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두었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여친도 자리 비워서 알바생에게 무슨 일이냐 대단하다. 물어봤더니 여친의 돈을 가지고 나갔다. 진짜 대단하다. 여친의 돈을 가지고 나갔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미치겠다. 자기야, 어디 갔어? 돈통에 돈을 왜 가져가고? 나 지금 차 계약하고 돌아가는 중. 어젯밤에 부부의 세계 다시 보는데 여당이 탄 차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현금이 없어서 좀 가져갔어. 차를 계약했다고? 갑자기? 응. 나 한 번도 차 갖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차는 보자마자 꽂혔다니까? 진짜 종합선물세트다, 진짜. 다 가졌다. 그거야 자기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돈 통해서 돈 빼가는 거 좀 아니지 않아? 나랑 상의도 없이. 미안. 자기 오면 얘기하려고 했어. 내가 메꿔놓을게. 듣지? 와, 이거 지맘대로네 진짜. 갖고 싶은 건 가져야만 하는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비싼 차를 덜컥 계약하고 싶다면서 돈통에 돈까지 가져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친의 기상천외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차를 갑자기 사? 사장님, 거기 왜 자꾸 예약 취소해요? 네? 예약 취소? 전 예약 취소한 적이 없는데 혹시 언제 예약하셨을까요? 어제 저녁 예약했더니 또 취소 문자 보내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예약 2시간 전에 전화로 재료 소진됐다고 취소하고 뭐 설마 손님 가려받는 거예요? 저 보이세요? 아니 그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없었는데 대본에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아무 때나 오시면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아, 이 기분으로 거길 어떻게 가요? 장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 열받아. 손님이 예약 취소됐다는 날을 확인해봤더니 모두 여친이 일할 때였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여친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자기, 설마 손님 예약 취소했어? 지난주 수요일하고 어제 저녁에. 아, 그때? 나 너무 갑자기 잠이 와가지고 도저히 손님을 못 받겠더라고. 도저히 손님을 못 받겠더라고. 와. 아니, 졸리다고 예약 취소하는 사장이 어딨어? 진짜 미쳤다. 누가 장사를 그렇게 하냐고. 졸리다. 아, 왜 화를 내? 아, 내가 졸리고 싶어서 졸린 것도 아니고. 아니,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걸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취소했어. 양해 부탁드린다고 사과도 했고. 졸릴 때 안 자면 병 생기는 거 몰라? 어우, 머리 아파. 아, 프로이트가 되게 좋아할 사람이다. 이쯤 되니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까지. 무슨 걱정을 해? 미친놈. 하지만 건강에 문제 있긴커녕 워낙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서 그런지 스트레스 자가 테스트에서도 최저점을 기록했고 어깨도 뭉친 거 하나 없이 말랑말랑했다. 그런 여친을 곁에서 두고 보는 저만 스트레스성 위험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여친을 집에 초대한 날. 만나지 마, 부모님. 위염이 위경련으로 발전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어떡해. 제발 만나지 마. 아유, 아들. 아유, 경비실에 연락 좀 해봐. 아유, 윗집에서 담배 피우는 것 같은데. 어머. 화장실에서 아주 그냥 이상한 쩐내가 난다, 쩐내가 나. 응? 설마. 어머. 아니, 냄새. 다 빼고 나왔는데 와. 어머니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시다. 엄마가 화장실에 가기 직전에 여친이 꽤 오랜 시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배탈이라도 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와, 진짜 강심장이다 이거. 너 오늘 우리 부모님 무시한 거야. 그치. 알지? 우리 가족 아무도 화장실에서 담배 안 펴. 대박이다. 근데 넌 어떡해. 우리 부모님도 계신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 아니, 저기 진짜 죄송하긴 한데 아, 내가 연초 피운 것도 아니고 아버님하고 뭐 맞담배 핀 것도 아니고 몰래 조금은 몰래 그냥 전자담배 피운 게 그렇게 죄야? 아니, 예의가 없는 거지. 어떻게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걸 못 참아. 아, 그냥 밥 먹고 나니까 너무 땡겨서 딱 한 대만 피운 거야. 아, 지극히 본능적인 욕구인데 아, 왜 그걸 참으라 말아야. 대박이다. 인간의 욕구는 당연하고 본능적인 거지만 좀 참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제 어디서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친을 설득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뭘 설득이 안 돼. 얘 이거 고민나면 혼나야겠다. 이 남자가 더 이상한 것 같아, 이쯤 되니까. 그 와중에 하고 싶은 건 더럽게 많아. 맞아. 많아. 욕구가 너무 많아. 담배 안 피는 사람 많잖아요. 네. 담배도 피고. 그리고 그것도 밝혀. 세상에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또 엄청 많아. 그거 다 해야 되잖아. 잠도 자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맞아. 아우, 진짜. 다 갖췄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리고 핑계가 너무 말 같지도 않은 핑계가 너무 많고 밥을 먹고 나니까 너무 땡겨서 졸려서. 그게 식구증이잖아, 그게. 너 어떻게 우리 부모님 화장실에서 담배를 필 수가 있니? 라는 그 얘기 말에 밥을 먹으니까 담배가 땡겨서라는 그 대답이 그러니까 대답 자체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 밥 먹고 나면 땡기는 걸 누가 몰라? 손님 취소할 때도 너무 졸려서 내가 아는 식당이었으면 난 가만 안 둬. 이제부터 전화해가 재료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확인해본다 그랬어. 근데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 무시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인데 그게 식당도 아니고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럼 얼마나 조심성이 높아집니까?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근데 그 와중에 담배를 핀다, 그 화장실에서? 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전자담배도 이렇게 막 아예 냄새 나요? 나요? 찐네. 왜냐면 그거는 태우는 게 아니라 찌는 거거든요, 안에 걸려있는 거. 그래서 찐? 그래서 약간 찐네. 자, 욕구는 본능적이고 정상적인 건데 왜 참으라고 하냐면 화를 내는 여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참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본통에 손을 댄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횡령이야. 이거 본능이 아니라 그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의 차이를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지? 설명 안 돼. 왜 이런 설명을 하면서까지 연애를 해야 되지? 내 말이. 맞아, 맞아. 제가 볼 때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뭐를 예를 들어서 제지하거나 안 된다라고 하거나 한 적이 그치.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대단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도 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본인이 학습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자유롭게 사는 거 너무 좋죠. 그쵸. 다 원하는 삶이죠. 네. 근데 오롯이 자기한테 자유가 주어진 시간에만 가능한 그렇죠. 거지. 이거는 같이 동업하는 시간, 부모님 그 집에 가서 인사드리는 시간. 이 시간도 자유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멧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맞아.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밥 다 휘젓고 그냥 여기 막 철조망 다 휘젓고 이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언니, 저희 집에 멧돼지가 있잖아요. 멧돼지도 오지마! 그럼 가요. 맞아. 말귀 알아듣나? 네, 멧돼지도 거기까지야! 오지마! 그럼 걔도 간다고. 야, 멧돼지보다도 못하네. 와. 멧돼지는 너무 가소평가했어. 자, 하고 싶은 거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친을 설득하고 싶다는 고민남에게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설득. 저는 이거 사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본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되게 큰 방어구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주변 사람 피해주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연인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에 좀 부끄러움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동업 정리 잘하시고 빨리 헤어지시고 예, 제대로 된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뭐 말이 좋아 욕구 본능이죠. 이거 그냥 정말... 천진만 못하는 3살짜리도 이렇게 행동 안 하는데 지금 서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연인으로 계속 두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나는 여기서 어떤 퍼즐 조각을 이 여자한테 맞춰주고 있는 거지? 라는 경각심을 한번 좀 일으켜야 되고 이분 제가 봤을 때 전문가 만나야 돼요. 지금 조금 문제 좀 있어 보이거든요.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헤어지시고요. 고민남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분은 거의 좀비에 필적한다. 왜냐면은 인간의 뇌의 기능이 대부분 사라지고 그냥 거의 죽은 상태로 욕구에만 몰입돼서 막 움직이고 물어뜯고 막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런 상태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그치. 동업관계는 해지하시고 그게 자신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받아주시기만 하실 거예요? 본인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제 부모님까지 힘들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예약을 취소를 시켜요. 아이고야. 이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나랑도 사랑의 타이밍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을 겁니다. 빨리 헤어지시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헤어지자가 아니라 그냥 헤어질 때 거절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고 싶을 때 하자는 욕구만큼 본인이 하기 싫을 때 거절을 하다 보면 이 여자가 아마 미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맞아요. 되니까 그냥 그렇게 헤어지시면 될 것 같고 반대면이 돼요. 네, 반대면. 그리고 또 뭐 이제 동업이고 뭐 나눠야 되고 가게가 힘들어지시면 나중에 저한테 좌표 찍어주시면 한번 가겠습니다. 야 멋있다. 아 돈가스 네. 먹어주시는 거예요? 돈가스 먹죠. 빵가루 야. 다 쓰게 만들어주세요. 네, 일단 거절하세요. 무조건 이제부터. 젊었을 때는 우리가 약간 기괴한 짓을 하더라도 조금 사회적으로 어리니까 용서를 해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만약 이런다? 이거는 평생을 우리 고민남이 그 뒤치다꺼리를 하고 뭐 수발을 들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조만간에 아주 본인이 식겁할 일이 생길 거예요. 맞아. 고민남은 이거고 저거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헤어지시고 우리 여친은 혹시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떤 생각을 바꾸든가 아니면 치료를 받든가 해서 사회적 빌런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 보여주려는 거야. 와, 이 종이 한 장이 뭐라고? 응?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요?
연참대. 4.5. 수상 내역도 많고. 아, 열심히 했습니다. 29살에 만난 4살 연하의 남자친구. 아, 연상. 이면식도 네. 없던 같은 대학교 후배. 그가 취준생이 되면서 멘토와 멘티 관계로 만남이 시작됐죠. 마케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이끈 경험이 있나요? 네, 제 역할은 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후배. 아니, 똑부러지고 조금 멋있는 후배였는데. 면접관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두둥.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 오늘 공모전 상금 들어왔거든요. 공모전 상금? 오, 공모전. 어느 순간 심장이 쿵 남자로 다가오더라고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제도 비상야근했다고 하더니 많이 힘들구나. 집에서 볼걸. 내가 아직 사회생활을 못 해봐서 미안해. 너가 뭐가 미안해. 난 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인데. 자, 업혀. 어머, 뭐야.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써, 빨리 업혀. 다정한데 귀엽기까지 한 이 남자의 매력에 몰라. 네. 빠지고 말았죠. 푹 빠지고 말았대. 너가 힘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업어줄게. 나에만 들어도 좋네. 시험만 하면 정소연부터 바로 품절시켜버릴 거야. 사랑해, 정소연. 나도 사랑해. 그리고 남자친구는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뭘 그렇게 빤히 봐. 세상 멋있어서. 회사에서 누가 눈 똑들이면 어떡하지? 나한텐 정소연밖에 없는데? 안 되겠어.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야 되겠어. 나만 보게. 그럼 뽀뽀하면 들어가지. 뽀뽀해줘. 뽀뽀. 누가 봐도 탐나는 이 남자. 잠깐만. 자랑스러우면서도 조금은 불안했지만.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예전부터 첫 월급 받으면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거야. 나 이제 매달 300만 원씩 적금하려고. 이거 모아서 우리 결혼 준비하자. 내가 어려서 부담이 많이 됐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 사실 너 부담 줄까 봐 얘기 안 했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일찍 결혼하고 싶었다. 그래서 취업도 일찍 하고 열심히 돈도 모았거든. 좋다. 그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 너무 행복해. 준비되면 바로 결혼하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은 듯 제가 원했던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부케는 너가 받아야 된다. 알지? 야, 혹시 아냐? 내 부케 받고 너가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될지? 어차피 6개월 안에 못 가면 3년 있다 간다는데. 믿자, 본전이네. 야, 그나저나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진짜 맨날 싸워. 나 이번에도 난잔행동 하는 것 때문에 한 건 했다니까. 난잔행동? 너 그런 말 없었잖아.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바로 애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예약해놨어. 너도 미리 얼려놓던지. 에이, 난 괜찮아. 암튼 필요하면 연락해. 내가 병원 알려줄게. 잠깐만. 마지막 남은 절친의 결혼 소식과 난잔행동 이야기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지만 남자친구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죠.
시간 참 빠르다. 너 입사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한 달만 있으면 벌써 1년이네. 그래서 말인데 소연아, 나 할 얘기 있어. 뭔데? 나 퇴사하려고. 뭐야? 왜? 퇴사? 좀 더 비전 있는 데서 일하고 싶기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어머니 혼자 나랑 동생 키우셨는데 노후 준비는 내가 확실히 해드려야지. 로스쿨 준비할 거야. 뭐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 소셜 포지션도 달라지고 뭐 내 조건도 달라지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 좀 미루는 건 어떨까? 어? 정말 야, 정말 아니, 갑작스럽지.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 합격하고 나면은 우리 상황도 더 좋아질 거야. 나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 좀 해볼게. 그럼 다시 시작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4살 어리니까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고 그런 시기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이 미뤄지니까. 혹시나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까 봐 두려웠어요. 게다가 나이에서 오는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죠. 너무 아팠어요. 다신 하고 싶지 않음. 많이 아픈가? 전 유지 비용이 부담돼요. 성공 확률이 엄청 낮다는데 걱정돼요. 아, 오늘 주제 어렵다. 지금 난자까지 나오면 진짜 이거는 저 나이대가 딱 그 결혼 안 하면 냉동 난자를 생각할 때거든. 왜냐면 더 이제 늦을수록 힘들어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결혼하자. 결혼하고 너 로스쿨 준비하면 되잖아. 내가 서포트할게. 아, 소연아, 너 마음 충분히 알겠는데 너한테 모든 짐을 다 지게 하긴 싫어. 나 지금까지 모은 돈도 다 학비로 써야 되고. 돈이야 내가 벌면 되잖아.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있고. 나 로스쿨 합격하고 나서 당당하게 하자. 나 꼭 탑티어 들어가서 내 진짜 멋있게 프로포즈 할게. 내가 딱 1년이면 돼. 재경아. 소연아, 한 번만. 그의 도전을 응원해주기로 했죠. 시구해. 어, 응원하기로 했어. 고마워.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싶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매일 이렇게 15시간씩 앉아있으니까 다시 고3 된 것 같다.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힘나. 갑자기 학생이 된 남친. 오래 기다렸지. 강사님한테 뭐 좀 물어보느라고. 아니야 괜찮아. 피곤하겠다. 재경 오빠. 어떡해. 인사도 안 하고 가냐? 뭔 인사야. 우리 이번 주말 스터디 때 출인 언쟁 하는 거다. 응.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나 작년에 짚니트 130에서 135 정도 나왔던 거 같은데 찐릿에선 135 나왔거든. 근데 이거 내려간 거야. 초점 저만 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아 저희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래. 토요일에 봐. 신경 쓰이지. 미주라고? 쟤도 우리 학교 나왔더라고. 그렇구나. 나랑 성격이 비슷하기도 하고 완전 경쟁 상대야. 쟤 보면 좀 자극돼. 자극된대. 그에게 가자. 제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생긴 것 같아서 뭔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나보다 어린 대화가 통하는 여자. 그렇지, 그렇지. 그는 충만한 애정으로 아, 충전된다. 저에게 믿음을 줬어요. 어? 잠깐만. 무석이네. 어, 여보세요? 아, 나 완전 고맙지, 나는. 고마워. 그러면은 토요일에 보자. 아, 우석이라고 내가 말했지? 아니. 아니, 뭐 학원에서 만난 애인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 아버지가 조이기업 이사신데 법 쪽에 아는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멘토링 한다고 우석이를 불렀는데 나까지 초대해 주겠대. 대박이지? 진짜 잘됐다. 그치? 잠깐만, 나 스케줄 확인 좀 할게. 정말 축하해, 재경아. 고생 많았어. 뭐? 고마워. 오, 됐다. 뭐야, 곧 됐어? 뭐야? 이렇게 덤덤하다고? 암튼 진짜 대단해, 이재경.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을까? 축하는 해야지. 좋은 데 와서 둘이 먹자. 내가 식당 예약해놨어. 할 얘기도 있고. 할 얘기도 있고. 오. 나 로스쿨 합격하고 나서 당당하게 하자. 그때 진짜 멋있게 프로포즈 할게. 정말? 알겠어. 프로포즈! 지금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야. 맛있다. 맛있어? 응. 너도 얼른 먹어. 이거 샐러드도 좀 먹을래? 이거 맛있겠다. 이게. 이거. 아 이거 내가 먹을게. 아 내가 먹을게. 나 많이 아니야. 이거 내가 먹을게. 이 남자 5년 전 저랑 처음 데이트 하던 날도 이렇게 긴장했었는데. 괜찮아? 얼른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어, 먹을게. 어? 됐다. 이제 디저트. 자, 이제 마카롱 안에 있다, 반지.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나 너랑 결혼하면 진짜 잘 살 자신 있거든? 응. 결혼하자. 근데 3년 뒤에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나 변신 붙은 다음에 그때 진짜 멋지게 하자. 미루자고? 정말 미안한데 로스쿨 다니면서 결혼하긴 힘들 것 같아. 나 3년 뒤면 37이야. 알아. 그래서 진짜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입학하면 변시 준비에 인턴에 정신 없을 거야. 나도 결혼 준비하면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힘들게 탑티어 들어왔는데 그래도 빅로펌은 들어가야지.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 좀 미루는 건 어떨까? 나 로스쿨 합격하고 나서 당당하게 하자. 딱 1년이면 돼. 혹시 나한테 마음이 식었니?
내 입에서 먼저 헤어지자 말 나오게 하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결혼을 해? 지금 이렇게 계속 결혼 미루는 건 책임감 있는 거고. 아, 이게 몇 번 되니까 이제. 내가 아무리 널 사랑해도 너는 못하겠다. 나도 인생 계획이란 게 있어. 마지노선이 있다고. 근데 너 기다리느라 좋은 시절 그냥 흘려보내기 싫어. 아이고, 근데 저 말이 나오지 뭐. 우리 여기서 끝내자. 넌 진짜 이기적인 새끼야. 5년이나 쌓아온 시간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는데 너무 허무하고 슬펐어요. 근데 4년, 5년의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둘의 시기가 이미 너무 다르네요. 3년 뒤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녀가 생각한 결혼 타이밍이 두 번 미뤄졌는데요. 변호사 시험까지 붙은 후에 결혼하자며 프로포즈한 남자친구. 이렇게 화내는 고민녀의 심정 이해되세요? 기루 씨? 너무 이해되죠. 왜냐면은 내가 결혼이 하고 싶은데 계속 저런 식으로 미뤘으면 되게 좀 화도 날 것 같고 뭔가 나를 안 좋아하나 이런 마음에 굉장히 불안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다 청첩장 주고 결혼하고 막 갓난 애기들 막 주변 보고 이러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 애기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37살 때 막 이렇게 난자 막 이런 것도 알아보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35세 직전쯤에 뭔가 자신의 그 생물학적 시계가 곧 끝나간다라는 그 있어. 여자들은 있죠? 확실히 있어요. 몸에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그 기분. 근데 사실 그거는 그거고 이 관계는 또 관계라서 왜냐하면 그 사람 스케줄에는 내 몸에 대한 스케줄은 없거든요. 없지. 본인의 심정은 알겠지만 그건 그냥 진짜 자기 건 거예요. 이게 최악이 뭐냐면 약간 나이대가 좀 최악인 것 같아요. 이 남자 나이 서른이면 사실 뭘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 나이인데 여자 나이 34에다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너무너무 힘든 숫자야, 둘이.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막 공부만 좀 열심히 하자. 그래, 3년 해봤자 33밖에 안 됐으니까 본인만 생각한다면 그래, 그거는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 남자가 뭐 꼭 자기가 잘 되면은 더 좋은 여자를 만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걸 수도 있어. 있는데 그냥 이 남자는 결혼을 하기가 싫은 거야. 지금 간단하게 그러니까 둘이 안 맞는 맞아요. 거죠, 이거는. 전 좀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어느 정도는. 회사를 들어가면 일단 남자의 눈이 한번 세게 바뀝니다. 바뀌죠. 자기가 보는 세계가 학생들이 아니라 훨씬 세련된 여성들을 사회에서 만나게 됐고 한번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또 로스쿨 들어가면 또 바뀌죠. 근데 변했으면 저 반지까지 갖고 와서 굳이 저런 코스프레까지 할 게 있나? 반지를 갖고 와서 거절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A라고 말도 못하고 B라고 말도 못하고 A.B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반지를 갖고 와서 프로포즈를 해야지. 이게 퍼포먼스다라는 게 그렇게 좋으면 내가 하고 그래. 나 집에서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 건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지금 상황으로는 변호사 시험 붙을 때까지 내가 느끼는 안정감 이런 거는 필요한 거야. 그냥 완전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잡아놔야 되니까 누나 말대로 A.B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남자는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이 완성됐을 때 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여자분은 이 어떤 피지컬한 거에 완전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더 늦어지기 전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더 다른데요? 저는 그냥 각자 자기 계획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오로지 그 계획뿐이고 이 남자는 결혼보다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뭐 그런 계획만 있으니까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 게 아닌가. 이야, 진짜 어렵다. 그에게 수시로 연락이 왔지만 도저히 받을 수 없었어요.
같이 나 때문에 또 공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유, 또 걱정한다. 소연아, 나 너 없이는 절대 안 돼. 너도 알잖아.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냥 로스쿨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할게. 우리 3년 뒤에 꼭 결혼하자. 어? 제발 좀 가라고. 나한테 너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어딜 가. 머리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그의 눈물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거 어렵다. 시험 준비는 잘 하고 있어? 뭐 그렇지 뭐. 너는? 별일 없었어? 나 저번에 기획서 쓴 거 있잖아. 기획서? 그게 어떻게 됐나? 그거 잘 안 됐어. 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너 얼굴 보니까 힘난다. 다음에 더 큰 기회 있을 거야. 힘내. 아, 뭔가 생기가 하나도 없는 대화를. 아, 그러네. 너무...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나 괜찮아. 어? 아, 신발끈이 좀 답답해서. 아, 업어주려고 하는 거. 답답한 거야. 오해했어, 오해. 피곤하다. 민법을 선행하고 왔는데도. 아, 너 어차피 말해도 모르지? 이런 눈빛이야.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냥 그렇지 뭐. 영양제는? 잘 챙겨 먹고 있어? 응. 이제 슬슬 갈까? 그럴까? 잠깐만. 우리 이제 3주 뒤에나 보는데 얼굴 한 번 더 보자. 왜 3주에 한 번씩 봐? 공부에 방해돼서. 공부해야 되니까. 앞으로 너 힘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업어줄게. 나 힘 세잖아. 으쨔. 아, 나 이제 너 없으면 어떻게 사냐. 많이 힘들지. 너랑 같이 있으니까 힘나. 예전과는 뭔가 달라진 남자친구. 본가 정도가 아닌 것 같아. 그러게, 이게 바뀌었는데.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연시 CBT 돼서 뭐 그렇게 시간 압박 심하지 않으니까. 또 만났어, 3주. 그래, 다음 주 토요일 날 얘기하자. 남주 토요일? 아, 맞다. 어떡하지? 나 아버님 칠순 못 갈 것 같은데. 어?
잠깐도 안 돼? 진짜 미안. 아침부터 풀미팅으로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엄마 아빠 다 기다리실 건데. 고민이한테 인증 같은 거죠. 그렇지.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 정도면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네. 상황이 달라지면 이런 약속은 쉽게 깨도 되는 거야? 당연히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바뀌는 게 생기는 거잖아. 나에 대한 생각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네. 너 지금 결혼 이야기 하는 거야? 야, 그건 다르지. 이건 내가 약속한 거잖아. 내가 알아서 얘기할게. 얘기 그만하자. 그것도 하지 마. 남자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섭섭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연아, 잘 갔다 왔어? 응. 미안. 나도 미안해. 이게 뭐야?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는 각서. 오! 오! 나 이재경은 뭐야? 3년 뒤에 반드시 정소연이랑 결혼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합당한 도의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어? 보상? 어? 이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 보여주려는 거야. 너 내가 결혼에 미친 여자로 보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너가 자꾸 불안해하니까. 너 요즘 진짜 많이 변한 거 알아? 근데 난 너 이해하면서 만났고 기다렸어. 너한테 서운한 티 내면 네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근데 너는 이러? 내 진짜 마음 모르겠어?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내가 취업만 하면 바로 정수영부터 품절시켜버릴 거야. 나 이제 매달 300만 원씩 적금하려고. 이거 모아서 우리 결혼 준비하자. 우리 결혼 좀 미루는 건 어떨까? 우리 3년 뒤에 꼭 결혼하자. 당연히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바뀌는 게 생기는 거잖아. 아니야. 정말로 남자친구의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걸까요? 아, 자. 아, 이상하다. 남자친구가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 불안감이 더 커진 고민녀입니다. 그런 고민녀에게 남자친구는 이제 각서 프로포즈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난 궁금한 게 각서를 왜 갖고 오는 거예요, 자꾸? 정확하게 말려드릴 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걸 완전히 저울 떼버리려고. 진짜라고? 퍼포먼스. 너 이래도, 너 이래도 정이 남아있을 거야? 이런 구린 걸 해도? 이런 거지. 아니, 도의적인 보상이라는 걸 어떻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치. 그 픽스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각서지 저거는. 진짜 저는 저 각서 때문에 더 정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저 여자분은 아까도 이렇게 아, 뭐 필요 없어 했지만 집에 가서 또 그게 그래 얘 너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결혼을 되게 요구하는 그런 네,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결혼을 원래 안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절을 했어요? 아, 저는 그냥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집 앞에 찾아와도 그냥 딱 뭐 엑스 한 번만 더 이러면 신고한다. 아, 또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끊을 때 확실히 끊어야 돼요. 그래야 네. 뒤에 더. 그분하고 연락됩니까? 우리가 좀 물어봐야 돼요. 오빠가 그 사람도 가정이 생긴 사람인데 왜 연락을 해요? 그분 이건 뭐 네. 확인할 길이 없으니 도대체. 아, 확인은 제 추억에 있고 그 사람은 그 머리에 있죠. 근데 딱 잘라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고민녀는 지금 두 가지 객관식 중에 하나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상황 때문일까요? 애정이 식은 걸까요? 이 두 가지 답을 갖고 생각하면 진짜 미안한데 답이 안 나와요. 둘 다? 둘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애정이 유지될 만큼의 애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저 상황 때문에 미뤄지는 게 맞는지 알려면 시간이 지난 거 말고는 이 세상 누구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연하 남자친구와 5년 동안 연애 중인 고민녀 사연이에요. 자꾸만 미뤄진 남자친구와 결혼. 고민녀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우리 3년 미루자. 뭐 내가 이걸 해야지. 너 각서 받아. 각서 받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람을 너무 내려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무례하지. 저런 사람이랑 기다려서 결혼을 했다 쳐. 어떤 결혼 생활이 될까요? 제가 감히 예상해보자면 좋은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더 큰 피해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 그냥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게 너무나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인 재경 씨에게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네. 카톡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 네. MG 같은데? 재경아 안녕. 나야 소연이. 각서는 잘 보았어. 차오 궁금했다. 기가 궁금하다. 너는 너의 시간을 보내고 나는 나의 시간을 보내고 3년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 모두 싱글이고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운명을 보험하시는 분 같은데 뒤에 약정 맡겨보는 게 어때? 보험왕 느낌 나요. 보험왕. 보험왕 느낌. 조건은 없고요. 3년 약정하시면 진짜 확실해요? 복리예요, 복리. 아 그래서 약간 3년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운명 한번 점쳐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남자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만 있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 분명히 남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소개를 받던지 뭐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봐라. 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만났는데 마침 뭐 마음도 맞고 결혼을 뭐 이 사람도 하고 싶어. 그럼 그냥 해버리면은 끝나는 거니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저도 30대 때는 그렇게 사랑이 막 제일 내 인생 꼭대기에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면 저는 누군가한테 애원하는 것만큼은 다 빼내고 싶어요. 근데 기약 없는 결혼이란 것을 그 사람 인생에 내 인생 스케줄을 맞추면서 한다는 것이 사실 말로는 되게 막 당당한 척 얘기하지만 지금 내 삶이 애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결혼에 목숨 걸면서 난잔 행동을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잃고 있다면 그건 내 인생에 반드시 해야 될 무언가가 지금 증발되고 있다. 저라면 반드시 이 시간을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꼭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남자친구는 일순위가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나쁘게 생각하면 남자친구가 가족과의 관계를 좀 피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 어머니랑 같이 우리 밥 먹을까? 로스쿨 합격 너무 축하해. 아니 우리 단둘이 보자. 아버지 칠순 때 오는 거 어때? 나 그때 안 돼. 이거는 사실 선을 긋는 거거든요. 왜? 가족들과 연결되면 결혼과 더 가까워지고 본인에게도 부담이 가니까. 맞아. 단순한 그 달콤한 반지와 각서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 남자친구의 사랑은 식었다라고 난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좀 경험치를 많이 쌓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나와 같이 함께해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상처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고민녀가 받는 상처가 증가할 뿐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훨씬 더 멋지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라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세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그만큼의 상처를 덜 받으실 거예요. 빨리 끝내세요. 어이구야. 우리 기루 씨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니, 저는 워낙 또 이제 연애 얘기를 좋아하고 요새 뭐 그런 얘기를 상담도 많이 받고 상담을 또 예.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해드리죠. 상담을. 아, 그렇죠. 네, 조언을 또 해드리고 하는 입장에서 VCR 저 연기자로 출연하고 연기자, 연기자. 사연 혹시 상대방 배우는 서자곤 씨입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3년 뒤에 하겠습니다. 3년 뒤에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3년 뒤야? 네. 어쨌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선택이 필요한데요.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사연 보내주십시오. 진심 어린 참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화끈하고 리얼한 연애 이야기로 여러분 가슴 속 로맨스를 파괴하러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 밤 10시 30분 잊지 말고 연애 참견과 같이 참견해주세요. 감사합니다.